네, 여러분 오늘 한눈에 뉴스를 정리해 가셔야겠죠? 이름하여 오늘자 이 정도는 알아야 할 뉴스 ERU 시간입니다. 자, 앞서서 오늘 두 분의 어드바이저를 소개해 드릴게요. MTNW 정재호 위원님, 나인업 위원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의 날카로운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ERU 분석 보도록 하시죠. 바이든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에도 불구하고 감산을 감행했습니다. 자, 국제유가의 향방이 당분간 키워드가 될 것인지, 어떠한 영향들을 짚어봐야 될 것인지 오늘 첫 번째 ERU로 살펴보겠습니다. 정재우 위원님, 국제유가의 영향과 또 관련된 증시 흐름들 어느 정도로 중요할까요? 네, 그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인플레가 올라오고 있는 게 비단 유가 때문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유가가 올라오는 것이 인플레의 원흉이었다라고 얘기한다면 과거 2014년 이전에 유가가 120불대에 올랐을 때는 인플레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결국 돈이 많이 풀려서 나오고 있는 인플레가 가장 큰 문제인 거고 공급망이라든가 물류라든가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일시적으로 불러왔었던, 초과 수요가 불러왔었던 안 좋았던 인플레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은 내려오면서 가격이 유지가 되고 있고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고 화폐의 가치 하락으로 인한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들어오고 있는 인플레는 계속 진행 중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구분을 좀 해야지 되는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인플레를 낮추기 위해서 유가를 더 끌어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미국의 입장인 거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금리를 끌어올림으로 인해서 재정 취약국들은 오히려 더 금리를 높이고 자본의 환류를 막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금리라고 하는 거는 미국의 기준금리 플러스 각 국가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더해서 그 국가의 기준금리가 정해지게 되는데 현재 시점에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덩달아 다른 나라도 금리를 끌어올려야 한단 말이죠. 안 그러면은 안전자산 메리트 때문에 돈이 빠져나가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 이런 관점에 의해서 금리를 계속 끌어올리고 그런 부분들이 달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국 그러면은 유가는 어떻게 됩니까? 내려오게 되죠. 달러 강세는 유가의 약세를 견인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 시점에서 무엇을 봐야지 되느냐. 저 국가들은 OPEC 플러스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들은 버틸 수 있냐라는 거죠. 유가가 내려왔을 때 재정 유가 위에서 현재 상황을 버틸 수 있냐라는 거죠. 조달 비용은 더 늘어나게 될 텐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유가가 올라야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감산을 더 많이 해주지 그랬냐, 증산을 해주지 그랬냐 이 개념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OPEC 플러스가 감산을 했을 때 관련된 국가들이 버틸 수 있냐 없냐라는 거예요. 특히 지금 중동 남유럽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의 주요 국가들이나 좀 약소 국가들은 이미 자본의 환류가 나오고 있고 또 신흥국들에서 이탈되는 자본들을 걱정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은 결국 전이가 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현재는 사우디가 감산을 하든 증산을 하든 유가가 현재 유가가 그 재정 유가에 맞지 못하는 국가들한테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 그럼으로 인해서 그들이 데미지를 입을 수 있냐 없냐 그거를 조금 더 봐야지 된다고 보고요. 현재 유가를 감산한 것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냐라고 하면 역시나 해당 국가들의 리스크 프리미엄에 의해서 우리 시장에 전가될 수 있는 게 없냐 그리고 있냐 이걸 봐야지 되는 거고요. 그로 인한 유가의 변동이 종목들에 영향을 줄 수 있냐 없냐라고 하면 그거는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악관에서는 네. 유가 하락에 필요한 조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사우디를 방문하면서 감산을 좀 막고자 했지만 OPEC과 OPEC 플러스는 감산을 확고하게 의지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자,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라도 이 유가가 내려줘야 된다라는 것은 미국의 시각이고 아마 그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일 텐데요. OPEC의 입장에서도 감산을 해줬잖아요. 조금 네. 더 해서 자기들은 올릴 수 있었지만 조금이라도 부합해주면서 뭐 거절한 건 아니지만 원하는 만큼은 아니었으나 뭐 중간선에서 좀 타협이 된 게 아닌가 네. 그렇게 보여져요. 네. 감산의 수치가 나이롬 위원님 그렇게 네. 크지는 않는 수치이지 않나요? 그렇죠. 일단 사우디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1,000만 배럴 좀 많게 생산할 경우 하루에 1,500만 원 배럴 정도를 이제 생산을 하는데 사실상 10만 배럴 정도라고 하면 100분의 1 정도 수준이죠. 네. 전체 생산량의 약 한 1%밖에 되질 않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언론에서 아무래도 이제 어제 저녁서부터 지금 오늘 오전까지 계속적으로 상당히 대폭 감산을 한 것처럼 약간 뉘앙스가 좀 풍겨 나오다 보니까 네, 많은 투자자분들이 장전, 장중,
뭐 한국 석유라든지 어떤 이제 석유 관련 종목군들 대거 진입을 하신다든지 또는 이제 낙폭과대 종목군들 위주로 좀 저점을 잡아보겠다고 좀 섣부르게 좀 거래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놓고 보게 된다라면은 갭도 띄우지 않았고 뭐 소폭 반등 이후에 다시 한번 윗꼬리를 길게 다면서 밀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추세적으로 다시 한번 갈등이 다시 한번 좀 부각됨으로써 시세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아직 매도치 않고 보유하신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재료적인 어떤 부분들은 정말 재료를 확인하고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까지 상황을 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를 무기한 공급 중단을 맺었습니다. 사실상 언제 공급할지 모르겠고 그냥 이런 어떤 전반적인 상황들을 보게 된다면 올 겨울이 지나거나 올 겨울이 어느 정도 지날 즈음에 아마 공급량을 조금씩 늘리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아무래도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천연가스를 누군가에게는 일단은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유럽과의 거래를 끊어감으로써 아시아 쪽으로 시장을 좀 더 넓히겠다는 이야기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수요량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히 원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 산유국 입장에서는 생산량을 많이 늘려서 보다 값싸게 많은 양의 원유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량을 줄여나감으로써 오히려 단가를 좀 높임으로써 인위적인 시세의 어떤 관여를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서도 이제 아람코의 대주주죠. 일단은 문제 만살라. 역시 마찬가지로 과거 이력을 놓고 보게 된다면 인위적인 즉 심각한 경우에는 유가를 좀 끌어내렸다, 멱살을 잡고 끌어내렸다라는 표현을 써도 될 정도의 어떤 인위적 시세가 좀 있었고 일단 이런 과정 중에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든과 약간 대립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만간 중간 선거를 좀 앞두고 있고 네. 또 미국 내에서도 이 중간 선거에 있어서 바이든에게 흠집을 내고자 하는 여러 가지 또 이견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았을 때 계속적으로 좀 대립되는 과정 중에 있어서 바이든도 뭔가 카드를 새롭게 좀 만들어야 될 텐데 에너지보다는 지금 현재 어쨌든 간에 원유라든지 천연가스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팩트를 확인하고 접근한다라면 지금 현재 바이든을 중심축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네. 중국과의 어떤 갈등 좀 더 심화시키지 않을까라는 국면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라면 자연스럽게 관세 부과율이 점차 커지거나 유지되는 그런 어떤 섹터 또는 그런 업종 뭐 대표적으로 뭐 철강이라든지 뭐 비철금속이라든지 또는 어떤 반도체 소재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중국이 지금 미국을 수출되는 그 경로를 좀 끊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오히려 수출을 좀 더 양을 좀 늘리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혜를 입지 않겠는가 그런 어떤 가능성까지 좀 열어두시면서 시장을 좀 바라보신다면 종목 선정이 조금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럼 나인원 위원님의 의견으로는 네. 석유화학주보다는 철강과 비철금속 쪽이 오히려 더 우호적일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도 될까요? 일단은 이제 고로가 있지 않습니까? 용광로 일반적으로 이제 전기 고로를 요즘 많이 쓰죠. 만약에 이제 천연가스가 없다라면 천연가스 양이 줄어든다라면 전기 고로의 가동률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용도 증가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부분이 이제 에너지가 아무래도 천연가스라든지 원유 이쪽으로 이제 많이 이용이 되고 있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가장 좀 준비되는 게 일단 철강, 비철금속 이쪽이고 네.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뉴스가 좀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네. 해도 충분히 늦지 않다. 오히려 예. 그 다음날 갭을 띄워준다라면 그냥 그 시세 포기하고 그것을 지금 내가 포지션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뉴스가 좀 나올지 몰라 계속 마음 조아리면서 시장을 좀 바라보시기보다는 차라리 에너지 쪽은 뉴스 확인하고 접근하시고 좀 미리 준비한다라면은 올겨울 어쨌든 간에 에너지 대란 충분히 가능성이 네. 있기 때문에 관련 섹터, 테마, 종목 보는 게 예. 낫지 않겠는가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나인원 위원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두 번째 ERU 주제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Z4 8월에만 생산이 340만 대 생산됐다고 합니다. 폴더블 폰을 많이 가지고들 계시죠, 요새. 자, 대중화의 속도를 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장 궁금한 건 이게 과연 삼성전자의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게 핵심일 겁니다. 자, 정재우 위원님, 네. 폴더블 폰 쓰고 계십니까? 안 씁니다. 네. 옛날에 썼었습니다. 네, 예전에. 2000년대. 예. 네. 폴더폰, 네. 자, 그때랑은 다른 폴더블 폰이 지금은 다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대중화의 속도가 날 것으로 보세요. IT를 끌어올리는 구원투수가 갤럭시 Z4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계세요? 이 취향이잖아요. 각자의 취향이잖아요. 저 폰이 좋으신 분들은 저 폰을 쓰면 되는 거고 바타입이 그냥 그대로 편하신 분들은 쓰면 되는 건데 뭐 유행 따라서 쭉 저런 것들이 번져나간다.
그럼 결론은 지금 이 이야기에서 도출을 내고자 하는 것은 폴더블폰이 대중화됐을 때 삼성전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폴더블폰이 아니어도 신제품이 나오게 되면 또 항상 같은 것이 반복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화기가 있는 상태에서 폴더블폰을 하나를 더 사고 또 폴더블폰 이전에 있던 거에서 또 하나를 더 사고 이런 패턴으로 전화기를 사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량의 변화는 없는 거예요. 교체 주기에 의한 교체일 뿐이지. 단지 그 교체 주기가 가까워졌느냐 아니면 더 오랫동안 쓸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느냐. 그 정도의 차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결론은 간단합니다. 만약에 폴더블폰으로 인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많이 올라와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네. 해본다면 지금 현재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이전에 삼성전자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외치면서 올라왔던 그 고점을 등가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그러긴 힘들 거라고 봅니다. 대신 플렉서블과 관련되어 있는 부품주들이라든가 모듈이라든가 이런 핸드폰 관련 종목군들로서는 긍정적인 면모를 끌어낼 수 있는 게 있을 거고 또 이 디스플레이를 어차피 지금 이 폴더블폰을 만드는 모든 업체들은 삼성에서 디스플레이를 구매를 해야지 되는 거니까 삼성전자가 만들고 있는 갤럭시 G 폴드보다 훨씬 더 나은 수준의 어떤 폴더블폰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그 회사가 이 회사한테 디스플레이를 구매를 해서 더 많이 팔 수 있다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었던 새로운 어떤 클라이언트가 생겨서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더 나은. 왜냐하면 삼전이 이 전화기를 만들어서 파는 것보다 디스플레이를 납품하는 게 훨씬 더 많이 남을 수 있는 거예요.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런 어떤 전제가 만들어져서 삼성전자의 새로운 모멘텀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면 지금 현재 삼전은 가장 중요한 게 고베타 종목이잖아요. 지수의 흐름을 관장을 하고 있고 수급을 관장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만의 모멘텀을 가지고 이야기하기에는 이제 그 타이밍은 지났죠. 돈이 막 들어와서 우리 시장으로 돈이 막 유입이 됐던 타이밍은 상향식 접근법이라고 해서 큰 종목군들을 매수하고 원화를 대신해서 선물을 매수하고 채권을 매수하고 금액이 큰 종목군들을 매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타이밍이 지나고 나면 그렇게 해서 들어온 돈들은 그 종목군들을 크래킹해서 보다 작은 종목군들과 중대형주로 돈이 하향식 접근법으로 싹 스며들게 되거든요. 지금은 그런 구간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모멘텀만 갖고 삼전을 너무 큰 기대치를 보기보다는 삼전의 반발은 남아있으니까 네. 반발을 보는 선에서 그리고 네. 폴더블폰과 관련해서는 부품주들에 집중을 해보자. 네.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아쉬워해도 되겠습니까? 네. 왜 아쉬워해야 하죠? 57,100원에 멈춰 있습니다. 자, 주가가 삼성전자는 오늘 보합이었는데 오히려 부품주는 상승세를 나타냈다. 코롱인더, 인터플렉스, DKT. 자, 그래서 앞서서도 자막으로 나갔습니다. 삼성전자 주가의 영향력은 이 폴더블폰의 영향력은 크게 없을 것이다. 오히려 부품주에 조금 더 관심을 두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나인원 위원님은 어떠세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폴더블폰의 네. 대중화 속도. 자, IT의 구원투수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 가지 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사용하시는 게 이제 애플 사건과요? 아니면 이제 안드로이드 기반? 네, 저는 전자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일단은 어쨌든 간에 양사에서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를 사용한 어떤 폴더블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전자를 선택을 하시겠죠? 그럴 수 있겠네요. 아마 상당수의 전 세계 지금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는 유저분들도 그러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달리 생각해보면 지금 이제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사용한 제품들이 중국의 몇몇 제품들 그리고 삼성 제품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 힌지 쪽 같은 경우도 워낙에 불량품이라든지 오래 사용하면 오히려 폰이 그냥 가만히 놔둬도 펼쳐진다든지 또는 그 디스플레이 쪽에 구김이 생기거나 아예 찢어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나마 삼성 제품은 그러하지 않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 어쨌든 기술력과 그리고 뭐 안드로이드라는 운영체제의 좀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워낙에 지금 유럽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 정말 저가 공세를 하고 있죠. 말 그대로 보조금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보조금을 지원해 줌으로써 사실상 거의 공짜폰에 가깝게 뿌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 유저 입장에서는 굳이 큰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그들 입장에서도 어쨌든 간에 애플사에서 나온 아이폰은 매우 비싼 폰입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도 약간 100달러
정도를 더 인상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이쪽 삼성 제품을 가성비라는 어떤 명목까지 선택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판매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이 그렇게 생각 외로 크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애플과 비교하게 된다면 애플의 영업이익 대비했을 때 10분의 1, 오히려 한 30분의 1 정도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아이폰의 어떤 시장 점유율은 계속적으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찌 본다면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미국으로 치면은 어쨌든 뭐 하이스쿨 그 이하까지는 지금 이제 폰이 없다가도 폰이 생기면은 무조건적으로 아이폰을 먼저 선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 놓고 본다면 지금 현재 애플이 조만간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어떤 추가적인 기기를 출시했을 때 네. 과연 시장 점유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참 가히 폭발적이지 않을까. 이미 LG와 그리고 삼성에도 OLED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어떤 새로운 기술 개발 요청을 들어간 상황입니다. 기존에 약 한 5mm 정도의 두께의 어떤 얇은 필름, 그러니까 폴리이미드라는 어떤 이런 필름 자체를 2mm까지 줄여줌으로써 최대한 적고 펌에 있어서 수에 정말 수천 번을 사용하더라도 이 가운데 부분에 주름이 가지 않게끔 만들어달라고 지금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빠르면 내년에 이제 출시가 될 것이고 네. 조금 길면은 내후년 상반기에 출시가 될 텐데 그렇게 된다면 다시 한번 시장 판도가 바뀔 수 있고 갤럭시 G4 같은 경우 또는 갤럭시 플립 또는 폴더블 상당히 좀 판매량이 좀 저조해지지 않을까라는 가능성 또한 함께 열어두시면 네. 좋겠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나인홈 위원님, 네? 폴더블 폰의 대중화가 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 갤럭시의 독주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자, 애플의 폴더블 폰을 출시한다면 그때는 좀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자, 두 분의 의견이 좀 비슷한 것으로 반달이 됩니다. 자, 이알류였습니다. 자, 오늘 봐야 할 뜨거운 이슈도 함께 보러 가겠습니다.